장병들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한 신임 간호장교 77명이 탄생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후예, 국군 간호사관학교의 졸업 및 임관식 현장을 유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국군 간호사관학교 62기생도들이 영예로운 졸업 및 임관식을 가졌습니다. 졸업생들은 지난 2018년 입교해 진리의 탐구, 사랑의 실천, 조국의 등불이라는 교훈 아래 4년간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지난 2월 간호사 국가고시에 전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부 인사 초청 없이 SNS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가족들은 영상 편지로 생도들의 졸업과 임관을 축하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2020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업을 잠시 중단한 채 방역복을 입고 구슬땀을 흘렸던 생도들의 모습을 기억한다며 군 의료체계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 속에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생활치료센터에서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숭고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국군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기를 당부합니다. 이날 영예의 대통령상은 최유지 소위가 수상했으며 총 10명이 졸업 성적 우수자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태국 수탁생도 한 명에게는 명예 계급장이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생도 생활을 마무리한 것에 대한 기쁨과 동시에 수상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코로나로 국가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간호장교로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69명, 해군 4명, 공군 3명으로 임관한 신임 장교들은 국군 의무학교에서 3주간의 초군반 교육 후 전국 야전 군병원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나이팅게일의 후예, 국군 간호사관학교 62기가 장차 군 의무 발전의 주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방뉴스 유지훈입니다.